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미리내 성지입니다. 1972년 성역화를 시작으로 1989년 103의 성인 기념 대성전이 완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미리내 성지의 입구이며 주차장입니다. 미리내라는 명칭은 은하수의 순우리말입니다.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를 피해 이곳에 교우촌을 형성하고 살때 개울줄기를 따라 흘러나오는 불빛이 은하수처럼 보인다 하여 미리내라 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이 마을관을 조형화했네요. 그런데 말이 아니고 소가 있네요. 한국화 작업인가요? 돌로 만든 조형물이 군데군데 있네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웃길로 돌아서면 개구리 알이 있는 웅덩이가 있고요. 우물 터인 듯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까지 가는 과정을 청동으로 된 조각상이 15개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와 병사의 형상, 못 박히는 형상, 부활의 묘지까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인 103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성당입니다. 미리내 경당을 가는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서 잠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곳이 미리내 성당입니다. 경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마 작은 성당이라는 의미 같아요. 이곳은 초기 천주교 선교 지역을 이루던 곳으로 1896년 본당이 설정되고 그 당시 1600여 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걸알수 있지요. 순교자의 모국께 봉헌한 한국 순교자 79의 15 기념 경당이라고 금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가 있고 경당의 계단 아래에는 묘지가 4위 있는데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 우르술라 시제품을 준 페레올 신부 김신부의 시신을 이곳으로 이장한 이민석 빈첸시오가 그 4위이십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성인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천주교 신자로 천주교 탄압을 피해서 용인으로 이사해서 살았으며, 커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부하고 6개국어에 능통하였다 합니다. 한때 통역사 역도 했으며, 24세에 최초의 신부가 되었고, 26세에 용산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민식 씨가 이곳에 일주일 동안 시신을 모시고 와서 묘를 썼다 하고 방한한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기념성당과 미리내 성당이 아래 광장에는 잔디와 개울과 다리 난간이 어우러진 조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더러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